여기 방만 대충 꾸며봤어요. 제가 생각보다 가진 뭐라 그래야 되지? 가지고 있는 팩 중에서 예쁜 조명이 많은데, 이거는 가까이 가니까 안 보이네. 요거 좀 예쁘고, 요것도 이쁜 것 같아. 둘다 영화, 뭐지? 영화, 보면 됩니다. 요게, 이게 뭐죠? 팩. 아, 이거를 누르면 되는구나. 영화 보는 날. 여기 거 예쁜 게 많네. 저는 1시간 뒤에 일을 가고요. 되게 그냥 뭔가 천성적으로 우울한 그런 심도 해보고 싶다. 애들이 원래 다들 좀 밝아? 슬프거나 우울한 심? 그런 거 해도 괜찮을 듯? 파니, 얘가 파니인가? 파니야, 그림 그리자. 피니야, 그림 그리자. 얘, 나 자려고 하네요. 졸린가 봐요. 자, 출근 10분 전. 뭐지? 나이 사람 안 했나? 잠시만요. 나 했는데? 이 사람 왜또 밖에 나와 있지? 왜 이래? 이 사람, 이보시오. 여기 지킨 사람 없소. 관리를 좀 잘해야 될것 같은데? 뭐지? 어제 금요일이었는데? 이상하다. 이거 해야 돼. 요거를 범죄 현장으로 이동하기. 린스 상태 왜 저러냐? 엉망이네요. 이상하다. 데자뷰인가? 내가 영상을 빨리 보고 왔는데 확실해. 했어. 감옥에 넣었어. 금요일이었어. 오늘은 토요일인데? 이상하군. 잠시만요. 필요 없는 거 끄고. 뭐야, 누가 이렇게 울어? 자러 갔는데? 여기 있구나. 목격자 제보 받기. 다들 우울해하는데?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단서 찾기. 범인이 먹고 간 캔과 장갑, 신발까지. 그냥 나 잡아가슈 하면서 그냥 이것저것 다 던지고 간것 같은데. 표본 수집. 이번에 승진하면은 옷이 좀 바뀌려나? 그 다음이 상급 형사입니다. 뭐야? 당신이 홈즈처럼 최고 중에 최고가 될까요? 아니면 늘 실수를 연발하는 무능한 경찰로 남게 될까요? 오직 시간만이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이 피곤한가 봐요. 커피를 만들어서 먹네요. 네, 마시라고 하고, 뭐 찬가? 커피입니다. 한잔 마셔. 마시고 하자. 얘 상태가 왜 이러지? 좀 많이 심하네. 요거까지만 하고 화장실 가고. 뭐지?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를 깨서 죄송하지만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끝났어. 허허, 좀더 없나?
단서 찾기. 어? 뭐 나왔다. 같은 음료야. 이게 무슨 음료지? 범인은 이 음료를 좋아한다. 이걸 두 개나 버려놓고 갔어. 쿠잉크, 쿠잉. 여기도 볼까? 없다. 없네요. 이쪽으로는 안 다녔나봐요. 여기 이렇게 있네. 어, 여기 또 이거다. 헉, 뭐야? 머리카락 색깔. 저게 흰색으로 표시되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거 뚜뚜뚜. 와, 큰일 났어. 오늘 조퇴해야겠는데? 피곤해서 좀. 어, 또 나왔다. 뭐지? 카드? 어? 경찰서 돌아가기. 고마워도 될 것 같아. 어?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나도, 우와. 아, 이거 훔쳐간 거구나. 노트북 훔쳐갔네요. 돌아가자. 돌아가서 조퇴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네. 이러면은 별로 못해요. 필요한 게 거의 빨간색이라서 조금만 있으면 쓰러질걸? 하지만 활기참으로 뜨긴 뜬다. 커피 마셔서 그런가 봐. 용의자 취조하기. 야, 이 사람 또 탈출한 거 아니야? 어디 갔니? 뭐 해야 되지? 운동해야 되나? 어, 안 되고요. 오늘 조퇴를 해야 됩니다. 쉬어야겠다. 집에 보내놓고 린스 그냥 자유롭게 놀라고 하고 다른 애들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 피로가 누적됐어. 관리를 안 해줬더니. 안 돼, 빨리. 승진해야 된다고. 많이 올랐지 싶은데, 성취도 같은 거. 린스님, 밥 먹고 주무세요. 먼저 잠부터 재워야겠다. 나가. 여기 잠그던가 해야겠다, 진짜. 문 잠금. 헤린스 제외 모두. 집에 애들밖에 없네요, 이거. 어? 저 등 때문에 뭐가 안 된다는데? 요렇게? 야, 맛있겠다. 갑자기 칙촉 이런 거 먹고 싶다. 이게 뭐지? 떨어져 있어. 배고픈 사람. 이게 먹고 있어, 배고파서 이미. 잠깐 일어나서 이거 먹으면 되겠다. 린스야. 애들이 너 먹으라고 갖다 놨나 봐. 그거 먹어. 먹고 바로 잠들면 되겠네. 이게 근데 아무리 해도 실력이 별로 안 느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게 10렙이 만렙 아닙니까? 저거는 저 악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오늘 시합은 완전한 패배입니다. 맥스는 지나친 응원으로 탈진했고 맥이 빠졌습니다. 응원 유도. 완전히 탈진해서 기진맥진할 지경에 이를 때까지 기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진다고 해도 관중을 다시 이렇게 세우길 힘들 겁니다. 하지만 구단주는 이 노력을 알고 매우 흡족해하였습니다. 못 들어간다. 엄마 쉬어야 돼.
애들은 이런 것도 못하네. 별로 할 게 없는 것 같아. 어, 저 뒤에 이거 해줬어요. 이거 시킬까요? 이거 할래? 여기서 놀래? 우리 파니 피니? 누구를 데리고 나가볼까? 어? 얘네 똑같은 거 이거 뭐야? 그리다 만거 아니야 이거? 이거 완성이야 이게? 오오오 그렇구나. 완성이라고 한다. 여기다 이렇게 걸어줄까? 여기 바로 옆에 안 되네. 됐다. 지금 혼자 있는 애가 파니랑 크리스틴 둘 중에 하나 데리고 가봐야겠다. 파니를 한번 데리고 가볼게요. 어디 가고 싶니? 그냥 주사위 돌리고 싶다. 마음 같아서는 어디 좀 다른 데 없나? 도서관? 도서관 가볼까? 도서관! 어, 방금 여기 사람 사라졌어. 텔포한 건가? 어디 갔지? 이 집의 아들이었나요? 이 집 아들인가? 아주머니! 어디 사세요? 이 사람 이름이 뭐지? 포스터 엘리자베스? 맵에서 찾아볼게요. 제가 직접 부지에다가 이렇게 해준 것 같았는데 여기 어디? 여기 위쪽에? 응! 여기다! 진짜 저 사람밖에 안 해줬나요? 여기 되게 오랜만이다 이 동네. 여기 미술관. 크, 미술관 가야겠어. 예술 애호가인 파니피니는 저런 미술품을 자주 감상해주면 좋겠지? 우연히 만났으면 좋겠다. 아까 거기 집에 아들. 시립미술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오호, 똑똑. 계세요? 피아노. 피아노도 연습할 수 있어. 어?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무도 없는데? 애들이 감탄하기. 근데 원래 보니까 이렇게 있으면은 이상하다. 누가 오던데 안 오네. 아니 이렇게 심이 들어가 있으면 누가 오던데 안 오네요. 안 온다. 근데 혼자서 알아서 잘 구경하고 있어. 맥스 왔다. 저 그림 볼 줄 아는 아이입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어? 이 아줌마 뭐지? 언니! 언니 결혼하셨어요? 존슨 앨리스 언니. 뭐? 질투심 많음? 언니 아들 없어요 아들? 잘 가요. 큐. 사람이 없다. 내 또래가 없다. 또래. 어? 뭐야 이거? 빌스다. 됐어. 저 사람 말고. 빌스 말고. 이 또래를. 아, 좀 약간 낮에 여기 오면은 누구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안 보이는데? 여기 불러서 놀까? 데려오기. 여러분들, 초등학생 때
이 시간에 집에 들어가면 안 되죠. 큰일 나요. 게임이잖아? 게임이야. 나도 거의 밥 때 되면 왔던 것 같은데? 저녁 때 되면은? 아니면 친구 집에서 저녁을 먹고 한 8시쯤에 집에 들어갔나? 아, 되게 시끄럽네. 돌고래야 뭐야? 되게 시끄러워. 어? 그쯤에는 돌아갔던 것 같아. 이분 되게 약간 어디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이 생기셨다. 우와. 아저씨! 아들 있어요, 아들? 아들. 아들 있으면은 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아저씨. 야, 뭐야. 아, 청년이긴 해도 그래도 결혼했을 수도 있지. 애기들이라서 그런 건 못 물어보겠지? 어른 데리고 오자. 아빠 이 사람 싱글인지, 아이고. 물어봐주라. 왠지 이분 아들 뭔가 느낌 있을 것 같아. 이 로맨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 싱글이네. 누구를 하나 만남을 주선을 해주자. 그래가지고 누구를 주선하지? 야 뭐야, 왜 이렇게 아는 애가 없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삼슬 만남을 주선하면 안 되잖아. 어?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린스를 데려오자. 온 가족이 다 왔는데?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는 여자애들 많아. 누구로 하지? 베이커 몰리. 이 사람? 어때? 그래, 글쎄요? 아, 안타깝네. 우리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 밥이나 먹을까? 그런 레스토랑 이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그지? 근데 밥 먹을 데가 있나? 우리 동네로 와야 돼. 우리 동네가 좀 괜찮아. 뭐 카페 정도? 있네요, 네. 사우스 스퀘어 커피. 여기 이런 데는 다 그 술집이잖아. 세상에 가족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아 여기 뭐 괜찮네. 얘들아 뭐 편하게 마셔. 시켜 시켜. 애들 주문 못했었나? 어? 언니! 애들 주문 못하나봐요. 어른이 해주면 되지 뭐. 음식 주문 매장에서 이용. 여기서 그 피자 배달 안 되죠? 아 그런 게 되면 좋을 텐데. 없어 없어. 야 이거 뭐야 좀 뺏어봐. 어떻게 뺐지? 안 뺏어지네. 이런 거를 단체 주문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이런 좋은 기능이. 그릴. 그릴 하나만 놓자. 크흐. 어디 놓지? 여기 한 중간에? 한 중간은 좀 그렇고. 솔직히 이 뒤에 이거 안 쓰시죠? 그럴 것 같아요. 안 쓸 것 같아. 그래서 색깔 자연스럽게 맞춰주고. 근데 이게 왜 툭 튀어나오냐? 핫! 됐다. 아우 좋아 좋아. 요걸로 굽기 해가지고 우리 다같이 나눠먹으면 되겠다. 구운 치킨! 그거 먹어보고 싶어. BBQ... 아 이름이 뭐더라?
잠깐만요. 우선 이거부터 함께하기. BBQ? 닭다리 엄청 큰거 있어요. 네개 들어가는, 네개 주는 건데. 그거 맛 궁금하다.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야, 좋다, 좋다. 아, 이러면 외식한 느낌 나네. 뭐예요? 육아휴가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그렇지, 밖이 좋지. 날씨가 진짜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더 더워지기 전에, 그런 야외 테라스에서 맥주 한잔 그냥 탁. 근데 지금 보는 분들이 나이대가 좀 어리시죠? 맥주 한잔 그냥. 빨리 해야 된다. 너무 더워지면 안 되니까. 뭐야? 누가 이거 숙제를? 이런 거 보면 귀여워, 애들끼리. 내비 두니까 알아서 막사 먹는다, 어른들은. 근데 애들이 좀. 왜 애들은 주문을 못하게 해놨을까요? 애들도 다. 뭐 그런 거 마시면 되는데, 우유나 코코아. 오렌지 주스. 뭐야, 먹을 거 많아. 우리 날센 거야? 왜 시간이 이렇냐? 우리. 진짜네? 엄마, 아빠 표정이 뭔가 커피 마시고 이상해진 것 같아. 몽롱해 하는 것 같아. 집에 몇명 보내야겠는데. 밤새 이렇게 한 거네. 쉬는 날이라 다행이네요. 아닌가? 안 쉬나? 아, 네, 다행이네요. 아빠 안 쉰다. 애들은 다쉴 거고. 몇명 보냈는데 왜 이게 아직 가는 중이니? 안 피곤한 애가 모니카, 크리스틴 요렇게 셋. 이동해볼까요? 옷 보러 가자. 옷. 그런 뭔가 커다란 쇼핑센터 부지도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한번 만들려다가 말아 먹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냥 검색해도 공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큰 쇼핑센터를 한번 짓고 싶네요. 건축을 다른 이렇게 요즘에 집 같은 거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꾸밀 수 있지? 이렇게? 애들 옷 사줄까? 애들 옷이 여기 보면 맨날 똑같아. 마네킹과 춤추기? 이거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